맞다. 가스 밸브를 깜빡했네. 아휴,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머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빠 투! 그건 술 게임이잖아. 그건 어디서 배운 거야? 벌써 어린 것들이 말이야. 에이씨. 아니 아빠, 이거 요즘 유행하는 노래잖아요. 아빠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졌다니까. 요즘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요. 뭐? 여보도 저 노래 알아? 미호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파트. 어때? 엄마 로제 같아. 어때? 맞아요. 로제긴 하죠. 너희 로제. 엄마가 하니까 너희 로제 걸릴 것 같아요. 엄마 늙었어요. 젊은 척하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이 녀석들이 그냥? 에휴, 요즘 MZ 노래는 참 뭐라는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네. 에휴, 라떼는 말이야, 노래 가사가 가슴에 팍팍 와닿았지. 요즘 노래는 정말 감동이 없다니까. 감동은커녕 가사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아빠 이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면 말고 라떼맨. 라떼맨. 아이씨. 아빠, 엄마, 저 면 먹었어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니? 이 노래 들으니까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요. 나도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하이, 자식, 그게 가능할 리 없잖아. 이 집 대출금만 20전 남았다.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 마리는 유치원 버스 왔다. 빨리 유치원 가고 리아도 학교 갈 준비해. 네. 늑대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이 노래 진짜 대박이라니까. 완전 중독성 있지 않아? 로제 완전 예쁘다. 인정. 아파트. 안녕 얘들아. 야 김미야, 들었어? 댕댕이가 이번에 최고급 조호와 아파트로 이사 갔다던데. 뭐? 진짜? 와 대박. 나도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노래 듣고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사를 가게 됐어. 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댕댕이 역시 나랑 통한다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댕댕아, 너 인근이 할 아파트로 이사갔지? 거기 진짜 좋아? 인근이면 거기 한 달 관리비만 차한대 값이라던데. 관리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층이라서 경치는 좋아. 댕댕이는 부자라서 좋겠다.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부러워. 무슨 짓이야? 좋았다. 결정했어.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댕댕이 집으로 초대해줄게. 늑대야. 고마워 리아야. 댕댕이네 집 가보고 싶었는데. 별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인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안 있어. 이게 아파트 정문이야? 성문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집들이 선물로 휴지 사오기 잘했다. 오늘 많이 지리고서. 좋다. 이거 안 돼, 들어가야 돼. 아, 집사 내려갔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집사가 있어? 진짜? 안녕하세요, 댕댕이님의 친구분들이시군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그런 것도 있어? 완전 부자인데. 그러니까 댕댕이는 이제부터 내 전용 깐부야. 와. 전화기가 너무 높아. 엘리베이터 짱기로. 우와, 부자의 삶은 이런 건가? 개쩐당. 에? 애들아 왔어? 우와, 댕댕아, 여기가 네 집 입구야? 여긴 너무 좋다. 일단 들어갈까? 에?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우와. 자 여기 집들이 선물이야. 휴지. 야야 김리야, 댕댕이는 부자라서 그딴 선물은 안 받아. 댕댕이는 똥 닦을 때도 돈으로 닦는다고. 네가 부자의 삶을 알긴 알아, 이 그지 깽깽아. 정말 그래도 내 집들이 선물인데. 댕댕아, 내 선물은 마음에 안 들지? 아니, 나도 휴지 써. 고마워 리아야, 집에 휴지 없었는데. 아, 아니라고, 댕댕이는 휴지 안 쓴다고, 이 그지 깽깽아. 나 쓴다니까? 아, 또 안 쓰잖아, 왜 자꾸 쓴다 그래. 쓴다니까! 아, 너 안 쓰잖아! 쓴다고! 안 쓰잖아! 아유, 그래, 안 쓴다고 하자. 역시 댕댕이는 내 선물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았어. 아니라니까! 아, 배고파. 댕댕아, 밥 줘. 에? 아,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어. 밥 먹자. 우와, 경치 죽인당. 뉴욕 온 거 같음. 우와, 이것도 진짜 다 비싼 거 아니야? 아, 다 관리비에 포함된 거야. 음식, 집사님 서비스 이런 거 다 관리비로 제공되거든. 우와, 댕댕아, 근데 이거 안 먹고 포장해 가도 돼? 야. 나도 이젠 여기 요리 질려서 잘 안 먹어. 포장해 가도 되고 뭐 많이 먹어. 나 좀 이런 아파트 살고 싶다. 이것도 아직 야, 그건 먹던 거야. 괜찮아. 이거면 아, 배불러.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가득 담았지롱. 야,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우리 집 구경할래? 아, 갈래. 따라. 우와, 이 거실 운동장만해. 우와, 진짜 여기 살면 운동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야, TV 보려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와야 돼. 와, 그러면 소화는 다 될 듯. 야, 댕댕아, 근데 이거 가져가도 돼? 뭐 그 정도는 가져가도 돼. 에이, 나이스 나이스.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그나저나 얘들아, 이제 거실 구경도 다 했으니까 우리 운동하러 가야 되지 않겠어? 집사님, 준비해주세요. 네. 댕댕아, 저기 있는 로봇 청소기 가져가도 돼? 그거 우리 집에 2,000개 있으면 가져가셈. 에이, 고마워. 댕댕아, 이거 쓰레기통처럼 보이는 거 가져가도 됨? 그것도 가져가. 나도 뭔지 몰라. 고마워. 댕댕아, 이 화분도 가져가도 됨? 그래? 고마워. 댕댕아, 혹시 문짝도 가져가도 돼? 비싸 보인다. 맞아. 이거 금으로 만든 건데. 너 가져? 대박, 고마워. 우와, 대박. 수영장까지 있어? 우와, 이건 꿈이야. 루키야, 내 볼 좀 꼬집어봐. 알았어. 야, 야. 야, 여기는 그냥 아파트도 아니고 인근이엘이잖아? 여기 헬스장, 사우나, 영화관까지 다 있대. 그리고 사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쇼핑몰도 있다고. 우와, 대박이야. 우와, 물어도 다시 땡이야. 왜 내가 여기 이사하고 싶대? 근데 너 그지 깽깽이라 모르잖아.
맞아 맞아 끔찍해 끄가. 애들아 수영은 재밌어? 아 그럼 이제 영화 보러 갈까? 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영화 볼래. 아니 수영 얼마나 했다고 벌써 몸 좀 뽑아야 돼 얘들아. 야 내가 걷다 오줌 쌌음 근데 죄송. 아 진짜 너무하네. 못 배워도 이렇게 못 배웠네. 어 영화 시작한다. 오호 야 여기 이제 청국이잖아. 여기 아파트 안에서 수영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에? 야 영화관이잖아 조용히 해야 돼. 너 진짜 매너 없다. 어쩔. 괜찮아 이 아파트에선 이 시간엔 나만 이용할 수 있거든. 마음대로 떠들어도 돼. 야 그럼 여기 앞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 아 이거 아. 평소에 해보고 싶었는데 앞자리 발로 차기야. 와 매너 진짜. 뭐? 댕댕아 잘 챙겨. 아니 잘 놀다 갈게. 아우 댕댕아 나도 아파트 살고 싶다. 부러워. 너도 엄마한테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해봐. 혹시 모르잖아. 그런가? 어쨌든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나중에 또 놀러와. 네 안녕. 아 무거워. 야 댕댕아 문자 괜찮아 근데? 어 상관없어. 나는 다음 날이면 다시 생겨. 아 고마워. 안녕. 안녕. 아 빨리 좀 가. 뭐 이렇게까지 가져가. 아 무거워 밀지 마. 아 거지가 들었네. 리아야 잘 가. 아 너도 잘 가. 나도 저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놀이터만 있어도 되니까, 어? 야, 아파트 봐! 나도 이런 아파트 이사 가고 싶다. 아파트로 가면 이웃도 많이 생기고 주택 너무 심심한데. 경치도 좋잖아. 아, 진짜. 엄마한테 말해볼까? 그러자. 아들 어땠어? 아이 재밌었어? 아 아빠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가요. 아파트는 주택이랑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아휴 꿈깨 아들 이사를 간다고 해도 인근이 같은 곳에 우리 형편에 갈 수 있겠니? 아니 아유, 저는 그냥 아파트에 가고 싶다고요. 아파트는 높아서 경치도 좋고 좋잖아요.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빠 짓거리만한 월급으로 지금 이 집 대출금도 20년이나 남았는데 이사를 가는 건 실용적이지 못해. 오빠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 집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기라도 하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면 말이야 우린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해. 성인이 될 때까지 말이야. 알겠어? 알겠냐고? 너 티야? 나 가고 싶다고. 아, 나 가고 싶다고. 아! 가고 싶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좀 해. 아, 너 티 맞잖아. 너 티 맞잖아. 아, 넌 악마야 이 티야. 아유 리아야 됐어도 안 돼. 갑자기 얘가 로제 노래 듣더니 아파트 타령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도 경치 좋은 아파트 아파트가 가고 싶다고요. 아, 엄마 아빠 그리고 고마리 다 내 맘 몰라. 아 맞다 여보. 아, 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전에 화재보험 그 들었다 했지? 요즘 주택들이 화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하나 들었지. 많이 나오려나. 그래도 뭐 나름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아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 잘 들어놨어. 오빠 잊었어? 아니 오빠 아파트가 그렇게 가고 싶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어? 그렇게까지? 아, 괜찮아. 어차피 상황극이잖아. 그런 거야? 계속 들어봐. 오, 그렇구나. 아, 여보.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응? 어, 맞다. 가스 밸브를 깜빡했나 봐요. 아이 뭐? 말이야, 그니까 거실에 불을 좀 낸 다음에 화재 보험비를 받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 거지? 아이 넌 터지! 아우 가스 냄새. 어? 얘들아! 거기서 뭐해? 어? 얘들아, 그거 손에 든 거 뭐야? 라 라이터? 얘들아, 그거 지금 키면 안 돼! 아파트. 선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봉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준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오님, 흥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